시청자 여러분,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.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며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최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숨진 지 50일 만입니다. 이렇게 경찰 수사가 늦어진 건 사단장까지 8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론을 내린 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이 항명죄로 수사하면서였습니다. 막 49제를 치른 유족들은 누구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할 텐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볼 수 있는 오늘의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.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경찰청은 오늘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JTBC가 입수한 A 대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사무실을 비롯해 문서 보관 장소와 전산 보관소 등이 대상입니다. 경찰은 A 대대장에 대해 현장 지휘관이었던 7여단장으로부터 강변 수색에 대한 작전 수행 지침을 교육받았음에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지시 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대대장 2명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방부 재검토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당초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. 박 대령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다음 날 국방부는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.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뒤 지난달 24일에야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뺀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. 앞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령관은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자료를 주라는 게 이종섭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이 장관은 물론 국방부는 이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.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돼도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. JTBC 김지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